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가수이자 연기자인 엄정화가 수술 전 성대가 마비되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녀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수이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 수술하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그 시간을 못 견뎠을 거예요. 저는 늘 하던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새 영화 들어갈 계약도 다 끝났고 감독들과 미팅하고 난 후 촬영 시간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영화사에서 전화가 와서 건강검진 결과에 뭔가 좀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별로 크게 안 생각하고 세포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이란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너무 착한 암이니까 쉬운 암이니까 빨리 비밀리에 수술하고 영화에 투입되면 된다고 했어요. 영화사에서도 한 달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수술 중 성대를 다쳐 왼쪽 성대 신경이 마비되었고 성대가 제대로 다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수술 후에는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기에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그만 신경이 마비됐고 갑상선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솔라 음을 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감정 기복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울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 8개월 동안 거의 말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제가 말을 못하면 연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계속 놀이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성대가 붙지 않아서 코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성대에다가 주사를 놔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대가 붙으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마녀의 연애, 댄싱퀸 그런 작품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위 스태프분들은 저의 목소리가 갈라질 때마다 스톱하고 물 마시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댄싱퀸 때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노래했고 녹음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인데 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너무 암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수술하고 내 소리가 도레미파가 안 되었을 때 제가 LA에 어떤 친구랑 쉬러 가서 지내고 있다가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즐거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누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친구들은 춤추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와, 하나님 정말 대박, 하나님이 진짜 슈퍼스타예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어떤 콘서트를 가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제가 만나고 싶어하던 아티스트의 공연을 가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그 꽉 찬 기쁨을 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꽉 찬 기쁨. 그런 찬양에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저는 진짜 목이 말라서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는데 LA에서 경비행기로 8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조그맣고 타자마자 너무 흔들렸어요. 같이 타고 간 친구는 안 믿는 친구로 불교 공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8시간이나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순간 잠들었어요. 일어나니까 다 도착 랜딩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빌 존슨 목사님이 내려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큰 교회거든요. 나도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제발 기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한국인 목사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기 코리아 디바라고, 근데 지금 목 수술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빌 존슨 목사님이 오셔서 목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약간 기절한 것 같았어요.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찬양해 줬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고 누워 있었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다음 날 조식을 먹으러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자꾸만 여기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 자꾸 소리 내고 싶어 라고 동생한테 말했더니 언니 내봐.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나랑 딱 얼음이 된 거예요.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어머나, 밤에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서 아침이니까 이제 새벽이거든요. 엄마, 나 목소리가 나와.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목소리가 나와요 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되게 많이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간 이 친구는 정말 불교 공부를 하는 애라서 그날 첫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여기 왔지? 뭐 하는 거지? 이 언니는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왔지만 난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염주를 버렸어요. 이 친구도 저도 쓰임받았고 지금 이 친구는 또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녀와서 다시 작품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만에 10집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때 녹음실에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이자 연기자인 엄정아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였습니다.